전국에서 말을 가장 짧게 하는 데가 어디냐? 충청도예요. 그래서 보신탕 먹을 줄 아느냐? 개고기 먹을 줄 아느냐? 간단한 한마디, 개혀. 그러면 끝나. 돌아가셨다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운명했다 카이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은 세상 떠났지라오. 충청도는 가시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를 경상도는 내 좀 보소. 전라도는 아, 따 쫓게 보더라고요. 그래. 충청도는 봐요. 그래. 빨리 오세요를 경상 퍼뜩 오시소. 전라도는 허벌나게 와버리란께. 그래. 충청도는 빨리 와요. 괜찮습니다를 경상도는 아니라 예. 그래. 전라도는 괜찮다고 라고. 그래. 충청도는 대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충청도 깔보다는 혼납니다. 그래서 아부한 사람들마다 뭐 한 자리 하더라고 보니까 충청도에. 또 호남 사람들, 영남 사람들 열받지 말고. 여러분 오늘 그냥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17장에 보면 여전히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왜냐하면 이 잠언서는 지혜서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면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 지식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부음 받아야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줘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해요. 오늘 나오신 분들 모두 다 하늘의 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 살는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타이밍. 잠언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길을 계획해도 우리 걸음을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타이밍의 명수야. 하나님이 타이밍의 명수. 기가 막히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딱 맞추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34년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아무리 내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틀고 하나님이 핸들링하셔서 내 인생의 길, 우리 교회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폭을 맡길 때 이 사람은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 받았어요. 야, 뭐 나는 테너 성악 전공한 줄 알았어요. 소프라노 전공하고 정말 나머지 코러스도 또 잘 넣더라고요. 그게요 솔리스트 이렇게 나오고 뒤에 뭐 이렇게 받치는 코러스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 어떤 문화적 소양은 갖춰야 이게 성가대 찬양을 듣고도 감동을 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멍청. 충청 사람들은 멍청도라고 그러잖아요. 멍청.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멍청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정신이 또렷또렷또렷하고 이래야 뭐가 생기지? 눈이 풀려가지고 썩은 동태 눈깔처럼 개심치레 해가지고 이래 앉아서 은혜가 왔다가도 다르나? 그러고서 또 뭐 뒤에 가서 뭐 목사 설교가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 말씀을 그게 컨닝한 거야. 성경에 보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알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뭐 간보러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있으면 간 맞춰 먹을 수 있어요. 싱거우면 간장 쳐잡수고 짜면 물 타잡수고 이런 은혜가 돼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런데 내 심령이 바짝 말라 있으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다져졌고 완악하고 거기에 가시던 풀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돌짝밭.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미련한 행동은 가정의 화목을 깨고 주인의 아들이면서도 종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단 마귀 이 악한 자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또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만 일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살이에서 좋은 길, 바른 길 제대로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 같지 않은 건 안 듣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혜자는 본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이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더 좋다 이래요.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뭐 이 앙콤이 그냥 최대로 악이 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해칠 텐데 차라리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새끼 빼앗긴 앙콤 만나는 게 낫대.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요. 자, 이는 이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쳐지는 이 악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비록 가난하더라도 화목하는 게 부자 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대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상추 쌈에 보리밥 고추장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고 화목하는 게 육선이 가득한 거 고기 반찬 고량짐이 먹으면서 아웅다웅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가난할지라도 화목하는 게 낫대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꼭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어떤 취가 높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이 화평이 있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육선이 가득하다는 말은 화목제물이 가득하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린 뒤에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데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투는 일이 종종 생겼던 거예요. 그래도 그걸 빗대서 이런 말씀을 했고요. 실제로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누다가 한나와 불인나가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자는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을 통해서 화목하는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고 미련한 행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장에서도 우리가 특이한 점을 본다면 말에 관한 구절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매장에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4절, 7절, 27절, 28절 등에 이 잘못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이간질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듣지도 말고 모함한 말 듣지도 말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말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돼요. 하면 옆 사람 쳐다보고 말 조심합시다. 말 잘합시다. 이 말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 때문에 화목을 하게 돼요.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구스 여인, 이방 여자 취하는 걸 보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하고 그 형 아론하고 쑥쑥쑥쑥쑥 해요. 혼자 짓거리는 건 시부렁거리는 거고 둘이 만나서 떠드는 건 쑥덕거리는 거예요. 쑥덕쑥덕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하는 건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그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만나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쑥덕쑥덕쑥덕.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모세 좀 보라고. 모세 덕스럽지 않다고. 뭐 언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냐고 우리하고도 얘기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쑥덕쑥덕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주고받고 해요. 3절에 가보면 12장 3절에 너들 이리 와봐 셋 다 와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 쉽게 부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와봐 그러면서 아론하고 미리암 너희들 더 가까이 와.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직접 얘기하더냐. 나는 항상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한테 얘기했지 너희한테 직접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뭐 어쩌고 어째?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하고는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직접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쑥덕거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려버려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니까 아론이 모세한테 부탁을 해요. 미리암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 문둥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단축시키는데 그래도 쑥덕거리는 데 대한 진노는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문둥병 있는 사람은 성 안에 같이 동거할 수가 기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침을 당해요. 7일 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시 들여놔요.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딴 교회 그런 교회 많아요. 장로님들이 못 돼가지고 목사한테 뭐 목사는 안 하면 도친 개친인데 뭐 밥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은데 무슨 뭐 다를 게 뭐 있나. 꼭 미리암이 하듯이 못된 짓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어요. 장로가 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 이게 문제옵시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신도 돼 보이던 하나님이 장로가 권사가 돼도 보여야지. 장로 권사가 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래도 여기 장로님은 아멘, 한 사람은 아멘 하는데 다른 장로들은 왜 아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봐야지. 장로님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안 보이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이걸 엎드려 절받기다 뭐. 아니면 옆구리 찔러 절받는다. 하도 아멘 안 하니까 사이드 한방 놔가지고 아멘만 해.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아멘. 왜냐하면 아멘 했는데 속으로 했어요. 이남은 장로님도 속으로 했죠. 겉으로 하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또 이게 신앙은 표현돼야지.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그랬더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진 믿음이래. 죽은 믿음. 그래서 믿음은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가지고 관망하듯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이럴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화목케 하는 삶을,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다투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화목하는 자와 다투는 자가 있어요. 화목하는 자는 매사에 화목하지만 다투는 자는 어찌 그래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투려고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다툴 거리만 없나? 다툴 거리만 찾아. 이런 사람들은 참 복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렇다면 화목하는 자와 다투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느냐 덮지 못하는 데 있어요. 덮느냐 덮지 못하느냐. 허물을 덮어주면 화목할 수 있어요. 허물을 안 덮으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남은 장로님 날 만나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뭐 늘 마음에 들니까? 어떤 때는 목사 그 새끼 아 정말 정 떨어진다고 이 새끼 아 뭐 어? 막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아니 나 여러분 이렇게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다 들겠어요? 안 들기도 한다고. 그죠? 그런데 덮어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덮어주니까 까발려 보면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자꾸 까발리고 공격하다 보면 지저분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덕스럽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덮으면 아무것도 없어. 덮으면 여러분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덮어주는 사람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나와요?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얼마나 퍼자셨는지 완전 꼭지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 고주망태가 됐는데 겉옷이 벗겨진 것도 몰라서 그래서 하체를 다 드러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함, 셈, 야벳. 그런데 이 함이라는 놈이 차라리 늦게 봤으면 되는데 제일 먼저 봤어. 그래서 형들한테 와서 막 쑥쑥쑥쑥 하면서 우리 아버지 노망 들렸다고 우리 아버지 주책이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하체를 탁 드러내고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어서 좀 자빠져 있다고 막 그러면서 쑥덕쑥덕거려요. 그때 셈과 야벳은 차마 정면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둘이 자고 뒷걸음질을 쳐서 이렇게 덮어줘요. 노아가 술이 깬 뒤에 아들들이 한 짓을 봅니다. 함은 막 쑥덕쑥덕거리고 막 흉보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함은 저주해요. 너희의 후손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복을 줘요. 네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대로 됐죠. 인종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덮어주는 사람 은혜 받아요. 덮어주는 사람 축복 받아요. 더러운 게 있으면 자기가 먼저 덮으면 돼. 여기 누가 와서 똥을 싸놓고 갔어. 아이고 교회 가더니 앞에 강단에 똥을 쌌다고 아이고 구리내라고 아이고 시파리가 왔다 갔다 아이고 똥파리가 왔다 갔다 아이고 지저분해버린 이렇게 떠들면 다른 사람까지 그 더러운 냄새 연상을 하고 상상을 해서 다 더러운 걸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쓱 휴지 갖고 와서 치우고 깨끗이 없애버리면 지도 새도 모르게 모르면 다른 사람들은 그 더러운 꼴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덮는 거. 이게 은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사람들이 머리채를 질질 끌고 왔어요.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왔어요. 여자 이거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봐. 지 맘대로 하시고 왜 물어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번 주일에 결혼식이 있는데 목사님 가야 될까요 말해. 아니 가려고 작심하고 물어보면서 왜 물어봐. 가지 말란다고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혜가 있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라고. 그 가지 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가라고 하면 아 목사님이 주일날 가라고 허락했다고 이런 데니까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 사랑 없다고 시비 걸 거고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할 거고 예수님께서 땅에 몇자 쓰시더니 그분이 얼마나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 때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이 슬금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이제는 새 사람을 살아라. 새 사람이 되라.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성도들에게 못마땅한 게 있어도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가 믿음 생활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이게 은혜지. 아무개가 어쩌고저쩌고 쑥덕거리다가 죽는 수가 있어. 쑥덕거리지 마. 그냥 불만 있으면 혼자 시부렁거려. 그냥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한테 시부렁거려 봐. 하나님 아무개가 어쩌고저쩌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해. 알아서. 그게 사는 길이야. 전도도 못하는 입이 또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쑥덕거리기는 잘하는지. 나발나발나발나발나발 거리고 전도를 한마디도 못해. 자기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자랑을 한마디도 못해.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쏙쏙쏙쏙쏙쏙쏙 이런 것들은 그냥 귀를 털어버려. 어이 더러운 소리 들었다. 어이 인간 같지 않은 것 만났다 오늘. 아니 그 앞에서 하지 말고 얼른 자리를 뜨고 상종을 하지 마라. 상종을.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살 길이에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화목 가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안경을 쓰면 탁 덮어져요. 그런데 미움의 안경을 쓰면 사사건건이 시비 걸게 돼 있어요. 유목사 같은 인간, 여러분이 미움의 안경 쓰고 시비 걸면 걸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사랑의 안경 쓰고 덮어주니까 견디지.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꼬투리 잡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렇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다투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화목하는 사람은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허다한 허물도 용서하고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하여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는 마귀 역사예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충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충고를 잘 받지만 미련한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나에게 선을 말해주는 나의 선을 말해주는 자는 내게 도적이 되고 나의 악을 말해주는 자는 내게 스승이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장점하고 계속 지켜주고 칭찬만 하는 사람은 도적이 되고 나의 악한 거, 약점, 잘못된 거 이런 걸 보고 지적해 주는 사람은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교회 와서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자꾸 귀를 간질간질해주고 못해도 잘한다고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오니까 도적이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늘 이 형제 간증문 봤죠? 여러분 너무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이걸 지적받아서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지혜자는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도리어 흠잡히다. 이 거만한 사람 잘못 건드리면 목사를 아주 그냥 목덜미를 물으려고 덤벼든다니까. 어떻게라도 목사의 급소를 물어가지고 아주 목사를 죽이겠다고 덤벼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지혜자가 거만한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 인간 같지 않은 거 건드리면 괜히 그게 흠잡는다 이 말이야. 흠잡고 지혜자를 책망해야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깨달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뭐가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책망해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감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잠언 6장 23절에서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달게 받는 그 사람이 화목한 사람이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다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로 13절에 반역하느냐 충성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투는 자의 특징은 반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망 불변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반역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 부풀어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거부 혹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반역은 성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반역,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역하는 자, 다투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성도는 언제나 화목하는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행위로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옳지 못한 행위로 비난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나 분쟁을 일으키는 몇 사람 때문에 심각한 진통을 겪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죠.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 저수지 뚝을 말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쥐가 구멍을 뚫었는데 거기에 물이 쫄쫄쫄쫄 새다 점점 커져 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다투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거룩과 사랑이라는 화음은 깨져버리고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도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잘 참고 견디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큰 그릇 됩시다, 귀한 그릇 됩시다. 우리의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책망을 싫어해서 책망하는 사람을 원수시해서도 안 돼요. 또한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반역하거나 배은망덕하는 배신자가 돼서도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생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칭찬보다는 책망을 좋아하고 반역보다는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목케 하는 사람이 돼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찬양대에서도 화평을 도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아니겠지만 내가 시온 찬양대한테 들으니까 자리 다툼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 내가 다 들었어. 새로 와서 찬양대 들어간 사람들이 그 갈등을 나한테 얘기 많이 했어요. 지난주도 로뎀에서 들었어요. 찬양대 처음 갔더니 뭐 얼마나 자리 다툼을 하고 막 이렇게 내치는지 그때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속상했대요. 왜 저럴까. 그러고 쌩쌩거리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또 미안하다고 또 그러더래. 그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끝까지 똥꼬집을 했으면 큰일 나는데 아무데나 앉으면 어때. 근데 내 이해는 해. 왜냐면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잘하는 사람한테 어울려 가려고 꼭 그렇게 붙어요. 네, 맞거든. 나도 신학교 다닐 때 남성 사중창 중창단이었어요. 내 이래 봐도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엘리야의 막 그때 지금 목이 다 이렇게 썩어서 그렇지 그때 그냥 우리가 남성 사부로 막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막 하고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뿅 가서 결혼식장에 축가 엄청 다녔어요. 그런데 나 혼자라면 힘들어. 내 친구 목사님이 그거 잘하는 사람이죠. 거기 붙어서 하면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다리야 두만 알아. 내가 실력이 딸리니까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은혜로 하면 되는 거야. 은혜로. 싸우지 마요. 화목하고 화평하고 남전도에 가서도 화목하고 여전도에 가서도 화목하고 목장에 가서도 화목하고 교구에 가서도 화목하고 어디 가나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다음 주도 화목하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와 다투는 자인데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지혜자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매장해서 이런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데요. 로마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은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아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기며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할렐루야. 주님 예수 같으시
살면서 화목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 주고 평안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목장에서 연합하고 화목하고 남녀전도에서 연합하고 화목하고 교구에서 연합하고 화목하며 교회에서 연합하고 화목하여 직장에 가서 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사회에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